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 트리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트리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윈도우나 맥이나 뭐 리눅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디렉토리와 파일을 탐색할 때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디렉토리를 보여주고요. 그리고 또 클릭하면 그 밑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UI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익숙하시죠? 이런 것들을 이제 트리뷰라고 합니다. 트리뷰, 트리의 핵심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상위의 부모가 하나고 그 밑에 자식들이 있고 자식 밑엔 다시 자식이 있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고 요걸 이제 화면을 이렇게 거꾸로 휙 뒤집어 보면 그게 마치 나무처럼 생겼다 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트리라는 표현을 씁니다. 나무는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가지로 뻗어나가죠. 자,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이 트리뷰라고 하는 것인데요. 우리가 다 만들고 나면 어떤 모습이 될지를 한번 살펴봅시다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주먹을 딱 쥐고 있는데요. 이 주먹을 쥐고 있다는 것은 얘가 펼쳐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. 클릭하면 이렇게 펼쳐지고요. 그리고 이것도 역시 주먹 쥐고 있죠? 클릭하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여기 링크에 이미지가 있는 것은 클릭했을 때 그 링크로 이동되는 자, 이런 형식의 UI를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. 자, 근데 특징적인 것은 이걸 만드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습니다. HTML 그리고 CSS 이 두 가지의 기술만으로도 이렇게 클릭했을 때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현재 선택한 펼쳐놓은 저 상태를 유지하고 이러한 것들을 HTML과 CSS의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. 예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지점은 이 트리뷰도 흥미롭지만 CSS와 HTML의 조합이 강력하다라는 것과 특히나 CSS의 선택자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기술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선택자의 중요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선 저는 tree.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. 자, 그리고 이런 골격을 만들었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요.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label이라는 겁니다. 자, 같이 한번 보시죠. 자, 우선 input type은 checkbox라고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생겨나죠. 그리고 이 체크박스가 혼자 있으면 얘가 뭐에 대한 체크박스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. 자, 그때 쓰라고 만들어져 있는 이 HTML의 태그가 바로 label이라는 태그입니다.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root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체크박스는 root겠죠? 뭐 보통은 이거 수신동이, 수신미동이 뭐 이런 게 적혀있겠죠. 자, 이때에 여러분이 요 체크박스에 id 값을 주고 id 값을 저는 root라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label4에다가 이렇게 root를 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label이 누구의 label인지를 우리가 표시한 겁니다. 누구의 label? 이 4가 가리키는 루트, 즉 여기 있는 요 체크박스에 대한 레이블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웹브라우저에게 알려준 겁니다. 자, 그러면 사용성에선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사용자가 이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당연히 체크가 되죠. 동시에 레이블을 클릭해도 체크가 됩니다. 아시겠죠? 이게 만약에 체크박스가 아니라 텍스트 필드였다면 자, 여기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했을 때 아니죠. 레이블을 클릭했을 때 그 레이블이 가리키는 저 텍스트 필드에 커서가 가게 되는 겁니다. 자, 우리는 체크박스가 필요해요. 아셨죠? 이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고요. 뭐에 대한 아이디어?
자바스크립트 없이 CSS와 HTML만으로 트리를 만드는 핵심적인 아이디어 첫 번째. 자, 두 번째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자, 여기에다가 제가 ul li 이렇게 해서 노드라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CSS로 이 체크박스를 선택해 볼게요. ID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있는 type은 체크박스라고 하는 저걸 이용해서 제가 요 태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때 사용하는 선택자가 속성 선택자입니다. 얘가 속성이죠. 자, 여기에서 input,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input 중에 대괄호를 치면 저게 속성 선택자입니다. type의 값이 체크박스인 태그를 선택하는 선택자예요, 저게.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,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뭘 해볼까요? background 컬러를 레드로 하니까 안되네요. 이 체크박스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안 먹는 것 같아요. 그럼 뭐 안 보이게 하는 거 디스플레이 none을 하면 안 보이죠.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none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없어진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선택자가 얘를 잘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. 자, 선택자 하나 배웠습니다. 속성 선택자. 예, 속성 선택자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. 자,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그 속성의 상태를 선택하는 선택자입니다. 제가 여기에다가 checked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input 중에 type 속성의 값이 checkbox인 태그 중에 체크가 되어 있는 태그를 선택하는 선택자입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상태로 여기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지금은 보이죠?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. 근데 제가 체크를 하면 그때 체크드라고 하는 것을 얘가 만족시키면서 디스플레이 논이 작동해서 화면에서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. 아시겠나요? 예. 자, 그러면 요 사실을 이용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요거는 실용적이지 않고 이거 지워버립니다. 자, 여기 있는 요 체크박스를 클릭했을 때 얘를 클릭했을 때 체크드가 되어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요거 태그를 치면 바로 이거죠. 저기 있는 저 ul 태그를 안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.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자, 여기에서 물결 ul display 넌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체크박스를 클릭했을 때 체크가 되면 사라지고 누가요? 여기 있는 ul 태그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고 자, 이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요 맥락에서 여기 있는 이 선택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, 체크박스 중에 체크가 되어 있는 태그를 선택하는데 거기 뒤에 물결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.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태그 자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시요. 자, 체크가 되어 있는 태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가 된 태그 이후에 등장하는 ul 태그를 선택한다는 선택자가 여기에 있는 저 물결입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체크되었을 때
체크된 것의 다음에 등장하는 ul 태그. 요 다음은 꼭 이 체크박스 바로 다음에 등장할 필요가 없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것들을 전체를 선택하는 겁니다. 만약에 제가 ul 태그를 하나 더 만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죠? 두 개 다 없어져요. 예, 뭔지 아시겠죠? 이 물결이 뭔지 아시겠나요? 예, 그런 겁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체크박스를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해도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디스플레이 논을 해버려도 보시는 것처럼 루트를 클릭했을 때 루트 아래쪽에 있는 요 ul 태그들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. 왜냐? 루트를 클릭하면 체크박스가 체크되고 체크박스가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크박스의 기능은 동작하기 때문이에요. 자, 여러분이 요걸 이해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 다 보실 필요 없이 여러분이 CSS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계시다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영상 여기서 끊고 다음 수업에서 나머지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.